세 번째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은요,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. 우리 기술 투자.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뭐 난리 났어요. 작전이 아주 제대로 걸렸는데요. 오늘로서 240원에 추천드려가지고, 지금 4100%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. 참, 초대박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을 때 금액이 얼마였었냐면요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여기가 200원입니다. 여기 보시면 200원이라고 나오죠. 자, 240원이니까 뭐 진짜 여기입니다. 자, 이 완전 뭐 눈금도 안 보이는데 오늘로서 지금 4100% 수익이 터지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지속하고 있는데요. 그냥 일단은 무작정 홀딩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지금 대장주 대세주를 지금 잡은 거 아닙니까? 가상화폐.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. 왜? 이 종목에 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. 이때 당시에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추천을 드렸을 때는요,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. 재무구조가 좀 열악했습니다. 열악했어도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다. 그렇게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, 우리 기술 투자는 뭐 여신금융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뭐 재무구조가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재무구조가 약간 좀 열악하지만 여신금융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. 사내 현금 흐름이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. 잠재자산.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요, 뭐 거의 만원이 넘어갔잖아요. 자, 만원이 넘어도 갔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아무리 대세 흐름을 탔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. 그 법칙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요, 이런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이 종목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검색을 안 해놨나요? 이거 뭐 하나만하죠. 지금 계속 제가 1790%대도 제가 홀딩 분석을 내려드렸는데 1월 2일 날입니다. 1월 2일 날 홀딩 분석을 시황 분석 댓글로 해가지고 다 내드렸는데,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. 자,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. 1600%, 1300%, 1300%. 이때에도 제가 계속 시황 분석을 댓글로 남겨드렸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해라. 오늘 뭐 이 동영상 벌써 지금 몇 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까? 우리 기술 투자.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무리 지금 가상화폐가 세상을 들썩날썩 들고 내렸다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. 자, 이상 우리 기술 투자 오늘로서 4110% 가까이 수익이 났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십시오. 바닥에서 저를 찾아 오셔가지고요,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십시오. 자,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요, 아직도 바닥주가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